무화경. 무화경? 아닙니다. 박지현 씨 기회입니다. 아, 맞히실 두 분 다 못 맞히셨는데요. 정답은 삼매경이었습니다. 독서 삼매경 할 때 그 삼매경이죠. 자, 드디어 박지현 씨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노란색 길 문제 풀어보죠. 심장의 수축 운동으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맥박. 정답. 음악적 시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박자. 정답.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비. 정답. 몸에 살이 쪄서 크고 뚱뚱함과 권력이나 권한, 조직 따위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강하고 커짐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비만. 비만? 아닙니다. 곽동주 씨? 비대. 비대? 정답입니다. 곽동주 씨의 파란색 길 문제 풀어보죠. 어떤 방면에서 정도나 수준이 가장 낮은 지위나 계층을 이르는 말입니다. 삼류. 정답. 어떤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추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조류. 조류? 아닙니다. 박지현 씨? 네, 시간 지났습니다. 두 분 다 못 맞히셨는데요. 정답은 기류였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노란색 길 문제 풀어보죠. 주로 길쭉하게 생긴 물건의 앞이나 윗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곽동주 씨. 대가리. 대가리? 정답입니다. 설마 대가리가 정답이겠나? 야, 설마 대가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머리를 속되게 표현하는 말 그 대가리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대가리가 아니라 콩나물 대가리 할 때 대가리 흔히 쓰잖아요. 다시 곽동주 씨 파란색 길 문제 풀어보죠.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을 뜻합니다. 기념일. 정답. 어떤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룬 생각이나 주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가견. 일가견. 정답.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미리 어림잡아 계산함 또는 그런 계산을 뜻합니다. 견적. 견적. 정답. 대상을 필요에 따라 알맞게 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적당. 적당? 아닙니다. 박지현 씨에게 문제를 풀 기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최종 남아 직전이니까요. 자, 노란색 길 문제 풀어봅니다.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구운 음식을 자꾸 먹음 또는 그런 입버릇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전부리. 정답.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 식혜처럼 삭혀서 끓인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감주. 맞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계층 사이에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쾌감? 불쾌감? 아닙니다. 곽동주 씨 아시나요? 위화감. 위화감? 정답입니다. 곽동주 씨 이제 최종 낱말 직전 두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문제 학생에게 규칙을 엄격하게 이것하여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적용. 적용? 정답입니다.
이승주 씨가 최종 낱말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최종 낱말, 저 보라색 용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저 최종 낱말 풀 수 있는 기회는 총 세 번입니다. 곽동규 씨에게 첫 번째 기회에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용쟁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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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기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지현 씨, 노란색 길 문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을 뜻하는 말입니다. 위문. 위문 정답.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입니다. 등용문. 정답. 속담에서 제 이것을 제가 찍는다 라고 하면 자기가 한 일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발등. 정답.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분발. 맞습니다. 만족할 만큼 넉넉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족분. 부족분. 아닙니다. 곽동주 씨 아시나요? 불과분. 불과분. 아닙니다. 두 분 다 틀리셨는데요. 정답은 불충분이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자, 곽동주 씨. 다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최종 낱말 두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결승에 오른 두 선수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것의 대결을 펼쳤다 라고 표현합니다. 용호상박. 용호상박. 아까 용쟁호투 하셨고 이번엔 용호상박입니다. 자, 용호상박 정답입니다. 씨, 아 정말 안타까워요. 이 4단계 전까지는 실력이 굉장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대가리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대가리에서. 아~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어려서 자신감 있게 내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박지현 씨도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박지현 씨에게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